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현금흐름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현금흐름표에 의의하고요. 현금흐름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저희 뭐 회계사나 세무사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뭐 되게 어려우거나 좀 난해하거나 이런 건 제외하고요. 시험에 나올 부분만 좀 추려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되게 어려워. 이게 되게 어려워요. 원칙을 알면 쉬운데 이게 회계 초보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일단 현금흐름표의 의의를 볼게요. 현금의 변동 내용을 명확하게 보고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주는 겁니다. 뭐 이게 필요한 이유는 간단하죠. 일단 기업 입장에서는 돈이 중요하니까요.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애들의 증감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현금의 증감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사람으로 치면 얘가 약간 그 혈액 같은 게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 돈은 사람의 입장에서 현금 같은 거, 아니, 혈액 같은 혈액. 예. 혈액이 안 돌면 큰일 나죠. 기업 입장에서도 돈이 안 돌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 얼만큼 들어오고 얼만큼 나갔나, 어디서 돈이 발생을 했나, 그런 걸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금흐름표라는 거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건 재무제표 일종이죠. 유용성, 뭐 각종 정보, 그리고 현금흐름에 대한 거, 돈을 갚을 수 있냐, 배당을 지급할 수 있냐, 이런 정보를 제공합니다. 돈이 많이 들어오면요, 빚 갚거나 배당금 많이 주겠죠, 그죠? 예. 그리고 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세 가지 활동을 봅니다. 영업, 투자, 재무, 이렇게 보죠. 또 영업현금흐름은 당기순이익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당기순이익이 영업을 통해 발생된 이익이죠. 실제로 현금이 들어올 수 있냐를 보는 거예요. 현금. 당기순이익은요. 채권 채무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서요. 돈이 얼마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정확히 알려주질 않아요. 하지만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는 돈이 얼만큼 들어오는지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죠. 당기순이익은 큰데 돈이 안 들어와요. 약간 좀 실속 없는 이익이죠. 그런 부분들을 알려준다 이겁니다. 넘어가실게요. 현금 및 현금 자산인데요. 일단 저희 자금관리에서 공부했던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현금흐름표상 현금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저희 이제 자금운용에서 공부했던 내용이 그대로 나와요. 현금, 통화, 통화대용증권, 뭐 수표 이런 거 있고요. 현금성 자산, 이 정의 기억나시죠? 핵심 포인트가 뭐예요?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거죠. 그 다음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계산할 때 당좌차월까지 고려해요. 당좌차월. 당좌차월은요. 당좌예금에 돈이 없을 때 일단 마이너스로 메꾸는 걸 얘기하죠. 그게 이제 현금관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IFRS에서는 현금흐름을 만들 때 당좌차월까지 감안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상 현금 및 현금자산에서 당좌차월을 빼요. 이게 현금흐름표에서 얘기한 현금이죠. 그러니까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아요. 재무상태표의 현금 및 현금자산하고 현금흐름표상 현금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이것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 넘어갈게요. 이건 앞에서 봤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워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요거 하나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금흐름의 구분이 있습니다. 현금흐름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단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흐름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무활동 현금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세 가지로 구분해놔요. 세 가지. 영업활동은요, 그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현금흐름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주요 수익 창출 활동, 투자 재무 아닌 걸 의미한다 그랬죠. 주요 수익 창출 활동은 매출 매입이죠. 그리고 판관비 뭐 이런 것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다가 나중에 판매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판매 목적 바뀐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현금 흐름도 영업 활동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채권 있죠? 얘도 영업활동에 포함됩니다. 요거는 조금 특이하니까 기억하셔야 돼. 예. 단기 매매 목적. 투자활동 현금흐름은 뭐 유형자산, 무형자산, 뭐 투자부동산, 뭐 이런 거에 어떤 처분, 매입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투자죠, 투자 말 그대로. 그래서 뭐 유형, 무형 자산, 성급금, 대여금, 유가증권 취득 이런 부분들이 투자 활동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회사 규모를 좀 불리자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재무 활동은 자산 부채하고 아니 부채 자본하고 부채 자본. 그러니까 빚을 지는 거, 빚 갚는 거, 그럼 차입금이네요. 차입금, 사채. 그다음에 이제 유상증자 있죠? 유상감자, 자본, 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이에요. 그래서 현금흐름이 요세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요 현금흐름의 종류 좀 기억을 하시고요. 어떤 게 영업투자 재무에 들어가는지 좀 암기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항목이 있습니다. 이자 배당금이 있는데요. 이자 배당금의 수취 및 지급은 별도 공시입니다. 이자 받고 이자 준다. 상기하지 않습니다. 총액 표시예요. 배당금 수취 지급도 총액 표시. 예. 그리고 이자 배당금 수취 지급이 영업활동으로 할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재무나 투자도 갈수 있어요. 만약에 무조건 영업으로 간다고 하면 틀린 거예요. 예, 아니에요. 다른 활동으로도 분류 가능합니다. 네, 법인세 이렇게 법인세. 법인세는 영업활동으로 분류됩니다. 이익에 대해서 세금 내는 거잖아요. 그죠?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투자나 재무하고도 연결이 된다. 만약에 투자활동이나 재무활동으로 분류한 현금흐름을 유발하는 거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은 투자재무활동으로 법인세를 따로 빼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영업활동이 원칙인데 다른 쪽으로도 갈수 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비현금 거래 있죠. 비현금 거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지출이 없는 투자 재무 활동은 현금흐름표에서 제외됩니다. 아니, 돈이 들어오고 나가야 될거 아니야. 근데 그게 없으면 제껴야 되겠죠. 대표적으로 두 개. 뭐, 자산부채를 동시에 인수, 뭐 이런 경우, 아니면은 주식 발행을 통해서 기업을 인수하거나 채무를 주식으로 바꾸거나 뭐 이런 경우, 비현금 거래로 봐서 제외합니다. 그 다음에 외화현금으로 있죠? 해외 돈을, 그러니까, 유로, 달러, 뭐 이런 거 써가지고, 현금흐름이 발생했다 이거야. 그죠? 그런 경우에는, 환율 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현금흐름표에 넣어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서 외화현금흐름이 발생했냐에 따라서, 영업투자 재무로 구분해줘야 됩니다. 그냥 어디 한 곳에다 콕 박혀가지고 하진 않는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산법이 있습니다. 일단, 위의 사항은요, 항목에 대한 거. 어떤 건 어디 들어가고, 어떤 건 어디 들어가고.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저희가 계산법도 좀 알아야 돼, 계산법. 뭐 계산법은 별거 없으니까요. 제가 하는 얘기를 다 들으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고 생각되면 어려운 거고요. 쉽다고 생각되면 쉬운 겁니다. 일단 현금이 들어오려면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수익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아니면 다른 자산이 없어진다든지 뭐 부채가 발생한다든지 뭐 이래야겠죠? 이러면 현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현금이 안 들어오고 다른 게 들어와, 다른 게.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현금이 감소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들어와야 될게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현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수익 자산 부채가 대변에 있을 때 현금 말고 딴게 들어오면은 현금의 감소 이렇게 보면 되고요. 반면에 현금이 나갈 때는 보통 차변의 비용,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차변에 자산이랑 차변에
뭐 자산 부채 뭐 이런 상태가 또될 거란 말이죠. 이 현금 대신에 다른 게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럼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현금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온다. 그러면 현금의 감소고요.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 그러면은 현금의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원래 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거는 그냥 반영하면 되고요. 헷갈리는 게 이건데 이 부분을 잘 주의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태로 계산하는 걸 간접법이에요. 간접법. 일단 영업활동 현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험에서는 이게 잘 나오니까 이거 위주로 이야기 드릴게요. 일단 이익에서요. 현금의 유출이 없는 비용을 가산합니다. 그리고 현금의 유입이 없는 수익을 차감해요.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 거니까 돈이 들어온다 보는 거고요.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니까 돈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산부채 조정을 하는데요. 현금이 들어오려면 다른 자산이 없어지거나 부채가 생겨야 되죠. 이 상태에서 돈이 안 들어온다. 그럼 돈이 나간 걸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자산의 증가, 부채 감소. 그죠? 자산의 감소, 부채 증가. 요거죠, 요거. 자산의 증가는 차변으로 봐요, 차변. 차변, 그죠? 그리고 부채 감소. 요 경우에 이제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줄어든다 이거야. 현금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간다 이거야. 현금이 증가하는 걸 보는 거죠. 그리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산이 순증가하면 차감하고요. 순감소하면 가산합니다. 부채는 반대로 하겠죠. 그리고 나서 이자 지급이나 법인세 납부를 빼면은 영업활동 현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산이 증가를 하면은 현금 감소를 부릅니다. 그죠? 맞잖아요. 자산이 감소하면 현금의 증가를 부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현금 대신 딴게 들어오면은 방향이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 같은 경우 기존에 있는 붕괴를 또잘 알아야 됩니다. 자, 대손상업이 나왔는데 이게 왜 현금 유출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곤란합니다.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이잖아요. 그럼 대변의 현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온 셈이 된다는 거죠. 반면에 유형자산 처분이 이거 어때요? 대변이죠? 차변에 현금이 바로 들어와요? 아니잖아요. 막 다른 거 들어오잖아. 그죠? 그러면은 유형자산 처분이익의 경우 현금의 유입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앞에 있던 내용을 잘 숙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름만 봐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오프라인 강의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정확하게 전달을 못하는 그런 한계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일단 그 현금 흐름표의 기본사항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어떤 구성하고요. 그 구성별 항목, 그리고 현금 흐름 계산하는 어떤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